비가 와서 그런가 엄청 쓸쓸한 경기장입니다. 아까 손님들 한세팀 정도 만나 뵌것 같아요. 하지만 외롭진 않아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아주 재미난 친구랑 저희 양재 본점 행사를 위해서 특훈을 시킬 예정이거든요. 양재본점 민정동 매니저님, 오늘 저한테 걸려서 미니카 특훈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특훈을 왜 하느냐 하면 알려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5월, 6월 동안은 그 한국타미야 공인 타이틀 대회 윈터컵이 7월 달에 시작을 하고, 이제 상반기 동안 즐기셨던 그 썸머컵이 5월 달에 그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 호텔에서 최종전을 해서 챔피언을 결정하고 두 달이 뛰어요. 그래서 7월 달이 되면 다시 윈터컵 하반기 그 챔피언을 뽑기 위한 예선이 시작이 되는데, 두 달 동안 너무 심심하실까봐 저희 타미야 플라모텔 팩토리 직영점 네 군데에서 편한 마음으로 즐기실 수 있는 참가비 전체 무료 두 달 동안. 그 직영점에서의 이제 이벤트 레이스를 하게 됐어요.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이따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양재본점에서 NPC를 이겨라, 비기너 클래스랑 어드밴스드 클래스에서 저희 두 명이랑 같이 게임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우리 이길 때마다 상품이 나가죠. 아주 메리트가 엄청난 상품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일단은 한정판 키트들, 그리고 뭐 부품들, 저 같은 경우에도 상태가 나쁘지 않은 중고 도색바디랑 완전 새거, 새거 도색바디도 선물로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직원 입장에서 느려 터지면 고객님들한테 이제 미니카를 추천하고 요런 식으로 하시면 더 좋아져요 라는 말에 이제 힘이 실리지가 않잖아요. 말 그대로 자기도 못하면서 손님들한테 어떻게 미니카를 알려줄 수 있느냐, 이게 저의 항상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님을 오늘 손님들한테 좋은 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실력을 올려드리고, 그 우리 행사 당일날 이제 강력한 NPC로 이제 키워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느려 터졌거든요. 지금 내 타임이 거의, 손님들 오셔서 붙으면 계속 져요. 아무튼 오늘 우리 민정동 매니저 완전 특훈할 거예요. 열심히 레벨업 하겠습니다. 네. 근데 손님들한테 이기겠다고 작정하고 덤비지 말고. 덤벼도 지지 않을까요? 푸짐한 상품 엄청 많이 준비해서 5월달, 6월달 양재본점 행사 때 많이들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시작합시다. 네.
안 되는데? 내가 지금 14초 후반 나타났거든. 차의 문제점은 민정동 매니저님 차 15초 870 들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